와우. 진짜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마음에 들어요. 피부표현. 도화사 200% 끌어올려주는 색깔입니다. 가루로 발랐으면 이게 다 사라졌을 텐데 이거를 살려내네. 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스타에서 엄청 핫했던 이 울먹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막차를 한번 타보려고 해요. 사진을 보시면 도화살 메이크업에 아련함 10스푼 정도 넣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특징인데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뭔가 타고난 듯한 피부 표현이랑 그리고 운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화려한 펄인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얼른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지금 기초를 다 하고 왔으니까 앞머리를 까고 베이스를 시작해줄게요. 오늘 베이스는 요 핏쿠션으로 해줄 겁니다. 짜잔. 제가 요새 데일리로 완전 잘 쓰고 있는 쿠션인데요. 요거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영상 리뷰도 진짜 많고 1호는 출시한 지 2주 만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밝은 피부분들을 위해서 0호? 핑크색 톤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호 색상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 2, 3호도 다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요 3호 내추럴 글래스 색상을 발라줄 건데요. 요게 색깔이 진짜 잘 뽑은 게 이거 딱 발랐을 때 뭔가 화장 안 한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톤이 되거든요. 이게 제일 어두운 호수라고 하는데 막 어둡게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같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발라볼게요. 와우. 이거 촉감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 쿠션 진짜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제 다른 쿠션들은 뭔가 좀 촉촉하다, 속건조 없다 이래도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면 대부분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뭔가 피부 속까지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되게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 쿠션 베이스 자체가 온천수에 스킨케어 성분도 많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에이 뭐 얼마나 많이 촉촉해지겠어 이랬는데 진짜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 정말. 진짜 말만 정제수 아니고 온천수예요. 스킨케어 성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속건조가 없어요. 이쪽 부분 이렇게 발라줬는데 막 옛날 촉촉 쿠션처럼 번들번들거리는 물광, 윤광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유리알광처럼 속광이 비추는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피부표현. 쌓으면 쌓을수록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뭔가 빛받은 것처럼 이렇게 투명한 광이 보이거든요. 이 느낌은 진짜 핏쿠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광인 것 같아요. 인스타 언니들 보면 보송하고 빛나는 피부 있잖아요. 뭔가 피부 자체가 좋아 보이는 그런 피부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는 보송하게 피부 표현하는 편이라 겨울에 아무리 건조해도 뭔가 촉촉 쿠션보다는 이렇게 세미 매트 쿠션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핏쿠션은 아주 약간의 보송함과 투명광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스? 진짜 인위적인 광이 아니어서 겨울 내내 이것만 쓰고 있어요. 이제 진짜 촉촉 쿠션은 이 핏쿠션에 완전 정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이거 진짜 가벼워요. 다른 촉촉 쿠션들은 좀 약간 끈적이고 좀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이건 그냥 스킨케어 하나 더 얹은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피부 좋아지는 느낌? 이렇게 다 발라봤습니다. 평소에 이제 촉촉 쿠션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매트한 것보다는 이런 예쁜 광 표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렇게 베이스를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눈썹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아이랑 그리고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아이랑 블러셔 색감을 좀 통일되게 해줄게요. 베이스에 촉촉한 광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 파우더 블러셔를 발라주면 이 광이 다 사라져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리알광도 살리면서 색감 자체도 예쁘게 올라오는 이 피 블러셔를 사용해볼 건데요.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색깔 너무 예뻐요. 이렇게 발색 해봤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울먹 느낌 플러스 도화살 느낌 날 수 있도록 요거 3호 하이키 해피니스 요 색상을 사용해볼 겁니다. 뭔가 약간 순정만화 여주인공이 쓸 법한 딸기우유 색깔 이 블러셔 이거 쓰고 써볼게요. 이 컬러 말고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1호 비포 블러싱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이제 차분한 살구 베이지라 가지고 베이스로 쓰기도 좋고 그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진짜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걸로 일단 눈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너무 넓으면 도포하지 않아도 되고 딱 여기 눈두덩이만 그 다음에 여기 눈 아래 애교살도
발라주면 뭔가 진짜 운듯한 그런 붉어진 눈시울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뭔가 벌써 약간 울먹울먹 한 것 같죠? 도화살 200% 끌어올려주는 색깔입니다. 쿨톤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이에요. 다음은 요거 약간 회색빛, 찐 회색빛의 요 섀도우 가지고 아이라인 길을 조금 그려놓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완전 자연스럽죠? 그 다음 여기 눈 아래쪽도 이렇게 터줄게요. 조금 더 시원해 보일 수 있게. 자, 이렇게 음영을 어느 정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아이라인은 완전 초얇게 조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됐고 여기다가 마스카라는 제가 잽싸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마스카라에 오늘은 속눈썹까지 붙여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속눈썹이랑 마스카라를 이제 해주고 왔고요. 이제는 여기다 이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거든요. 요거 아까 다이아 1캐럿 요거 가지고 찌꺼먼 붓으로 요거 가지고 아련한 눈물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눈두덩이도 자 이렇게 해서 눈화장 마무리 하고요. 이제 울먹 플러스 도화살 느낌의 핵심이죠. 눈에 발랐던 이 딸기우유 요 컬러를 이제 볼 쪽에 이렇게 넓게 눈 쪽 가까이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 피 블러셔는 이렇게 수채화 물들듯이 이런 식으로 발색이 돼요.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루 블러셔는 뭔가 약간 텁텁한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고 뭔가 나 블러셔 했어요 이런 티가 팍 하고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약간 발그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블러셔를 다 올려도 그때 처음에 완성했던 그 광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루로 발랐으면 이게 다 사라졌을 텐데 이거를 살려내네. 코도 이렇게 약간 루돌프같이 원래 살짝 이게 울었을 때 코도 살짝 빨개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표현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듯한 느낌으로 너무 많이 하면 고주망태 같으니까 이 정도만. 자 이제 이렇게 해주고 아까 그 하이라이터 가지고 이제 손 끝에 미세하게 묻혀서 여기 광대뼈 부분 빗받는 부분 있죠. 코도 그 다음에 요 콧등 아주 살짝만 이게 길게 쫙 해주면 코가 굉장히 길어 보이니까 짧게 빛이 살짝 비쳤다 이런 느낌. 다음은 립, 피 틴트를 발라볼 건데요. 짜잔. 이제 컬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살짝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어떤 색상을 골라도 부담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얇게 발려서 다른 색상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에는 드라이 리허설 먼저 발라줄게요. 바깥 아웃라인은 조금 연하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어, 이 색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깔이 진짜 몽글몽글해요. 너무 느끼했어 지금. 그리고서 여기 입술에도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줄게요. 넣어가지고 다음에 요 투명 글로스 틴트에다가 진짜 울먹 느낌.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머리까지 하고서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해봤습니다.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오늘 보여드린 피 제품들은 제가 데일리로 진짜 잘 사용하는 것들이고 진짜 색감 맛집, 색조 맛집은 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피 제품으로 예쁜 메이크업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